야, 핫도그TV 여기 있다. 어, 안녕. 안녕하세요. 어, 유튜브 봤어. 너네 악플 안 달지? 네. 공기동 막 나쁜 놈 안 이러지? 네. 고마워. 안녕. 예, 꼭 올려요. 안녕. 혹시 동네 애들이랑 친구예요? 오빠. 네. 아, 고혜린이 또 남자친구랑 네? 헤어진다고 징징거려. 혜린이가? 어제 전화 왔어. 귀싸대기를 꽂아버렸네. 아, 진짜로? 어, 자, 그럼 귀 좀 대봐, 이렇게. 이렇게 물어보면. 나 싸대기 이렇게 때려. 근데, 궁금한 게 있어. 혹시, 혜린이 헤어진다고 지금 몇 번째 얘기했어? 10번? 열 손가락으로 넘는데? 그것밖에 안 돼? 내가 들으면 만 20번 되는 거지. 그만 좀 안 하래. 지겹다고. 새벽에 울면서 전화와. 새벽에? 한두 번은 얘가 진짜 힘든가 보다 이랬는데 한 다섯 번 동안 새벽에 전화 오거든. 자, 그런 애들은 똑같은 특징이 있어. 뭐야? 아, 정확한 순서. 1번 남친구와 싸운다. 2번 친구한테 술 먹자고 연락한다. 3번 친구를 만나서 남자친구에 대한 온갖 험담을 한다. 온갖 쌍욕을 박는다. 4번 친구들이 남자친구를 같이 욕해준다. 5번 존나 빡치게 남자친구 편을 든다. 6번 친구들이 그러면 괜찮은 남자친구인가 보다. 남친구 남자친구의 사정이 있었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려고 하면 또 왜 니는 내 친구인데 남자친구 편을 드냐고 지랄을 탄다. 다음 7번 그래서 내일 당장 헤어지는 걸로 결론을 내고 집에 간다. 8번 다음날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 무심코 인스타를 켰더니 혜린이와 남자친구의 러브스타그램이 올라와있다. 팩트폭행. 혜린아! 러브스타그램 하지마! 헤어지든가. 근데 또 문제가 하나 더 있어. 이렇게 러브스타그램이 올라가고 또 다음 순서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난다. 또 술 먹자고 연락이 온다. 무한반복을 한다. 도대체 나는 혜린이가 남자친구 편인 건지 내 편인 건지 누구의 편인지 모르겠다. 아,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너 찔린 너. 영상을 보면서 찔린 너. 내가 따라해볼게요. 똑같이 딱 지금 딱 영상을 보면서 아니야 난 이제 더 이상 혜린이가 되지 않을 거야. 이 오빠 말 믿고 나는 오빠랑 헤어질 거야. 이렇게 해서 딱 마음을 단지 먹어. 오빠한테 딱 그 순간 전화가 오네. 오빠 오빠 그런 사정이 있어서 연락이 늦은 거 같아? 나는 그런 짓도 모르고. 오빠 미안해. 내가 의심했어. 오빠 사랑해. 나는 진짜 사랑받는 행복한 여자야. 혜린아. 혜린아 넌 혜린이야. 혜린은 평생 혜린이야. 그러지 말라고. 혜린이한테 해주고 싶은 말. 그만 주접 싸고 헤어져라.